들고 주는 고고싱 컴퓨터에 16년째 컴파리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이 형입니다. 컴퓨터의 가격 동향과 컴퓨터의 현실 파헤쳐주는 고품격 시청자 사용 콘텐츠 내 컴퓨터를 맞춰줘 내 컴맛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 게이밍 컴퓨터에 따로 본 CPU는 상관없고요. 가능한 예산은 100만 원이야. 안녕하세요, 고싱이 형. 이번 설날에 엄마가 그동안 용돈을 받은 걸로 제가 쓸 게이밍 컴퓨터를 사주신다고 하는데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절대로 안 사주신대요. 이번에 나온 그래픽카드 3050 맞춰봤는데 이렇게 사면 될까요? 10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이게 밑에 연락처에 이렇게 써있어요. 내 컴맛 사연으로 꼭 부탁드릴게요. 엄마 보여줄까요? 보내준 견적이, 견적은 이렇게. 조금 이 견적이 아쉽긴 합니다. 일단 지금 12세대 CPU가 나오면서 10세대 견적이 싹 다 거의 무용지물이 돼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이 견적을 보러 오시면서 10세대 i5인데 너는 왜 자꾸 12세대 i3를 추천하냐? 제가 추천하는 걸 자꾸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자주 나와서 뒷광고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패스마크 사이트를 지져보겠습니다. 1400F 제품을 한번 볼게요. CPU 총 점수는 12441점. 싱글스레드라는 건 CPU 코어 하나만의 성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싱글스레드는 2573점. 12세대 12100F 싱글 점수가 3530점. 이렇게 돼서 뭐 전반적인 컴퓨터 성능이 i5 10세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간 12세대에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 3300X 이 친구가 그 전세대인 2600을 잡아먹은 듯한 이걸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조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릴 CPU는 12100 제품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정품이 지금 가격이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네요. 제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서 가격대가 조금 형성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걸프로 갈아타면 됩니다. 이 가격대가 차이가 뭐 5만 원 이상 나다 보니까 걸프 쪽으로 눈을 돌리시거나 AS1년이라서 싫다 요 정품을 쓰시면 돼요. 저는 오늘 가격을 최대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걸크를 넣겠습니다. 이 12세대 i3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품 쿨러로 되긴 되는데 된다고 하기엔 조금 높은 정품 쿨러가 아닌 사제 쿨러를 하나 넣겠습니다. 1700 소켓이 되면서 2만 원이 넘지 않는 쿨러 아무리 찾아봐도 몇 개 안 나와요. 열심히 뒤져서 나오게 된 제품입니다.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H610 제품만 쓰면 됩니다. 메모리는 3200 메모리 요거 두 장. SSD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영역으로 확실히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M.2를 쓰냐, SATA 버전을 쓰냐. M.2로 쓰시게 되면 가성비가 P31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친구를 넣으시게 되면 이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H610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PCI 4.0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보다 가성비가 조금 더 좋은 PM9A1을 선택을 하고 싶었으나 가격 차이가 만 원 정도 나잖아요. 이거를 선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메인보드에서 2만 원 정도의 추가금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8,000원을 더하고 12,000원이 들어가 4,000원이면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SATA 버전 SSD로 SATA 버전 같은 게 좀 추천드릴 만한 건 S31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들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저렴하게 지금 어떻게든 예산을 팍팍 긁어다가 저렴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런 취지니까요. 게이밍의 꽃 그래픽카드 넘어가 볼게요. 이더리움이 가격대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신생으로 채굴로 들어갈 만한 그래픽카드들이 조금 많이 커트가 됐습니다. 확실히 그래픽카드 가격대가 일반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진 것도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3050이라는 그래픽카드가 나오면서 그래도 이게 성능 자체가 2060보다는 아래쪽에 포진되어 있는 이런 그래픽카드입니다. 2060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가격, 3050을 선택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낮은 가격 수준 갤럭시 갤라즈 탑10에다가 기가바이트보다는 AS가 조금 더 좋은,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는 쪽으로. 여기에다가 일단 파워는 500W만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요 제품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견적에는 지금 조금 더 저렴한 파워가 들어가 있긴 한데 돈을 아끼면 안 되는 두 가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요게 메인보드와 파워. 야, 웬만하면 이거 쓰세요. 이거 왜냐면 제가 진짜 이것저것 파워 되게 많이 써봤거든요. 이만한 파워가 지금 현재로선 이 미만은 거의 좀...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 부분인데요. 케이스는 선택하실 때 꼭 보셔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면부 메쉬가 맞냐 아니냐, 확실히 다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최대한 저렴한 컴퓨터를 만드는 게 오늘 컨셉이다 보니까
몇 번 제가 견적에 넣었었던 건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되는구나. 전면부 메시고요. 풀림펜에 총 4개라고 지금 써져 있네요.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총 견적 100만 원이 조금 넘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견적은 100만 원 안 넘었어요. 지금 이 견적에 왜 제가 이렇게까지 바꿔야 되냐면 둘의 가격 차이가 약 4만 원 정도밖에 안 납니다. 성능 갭차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일단 파워는 돈값 합니다. 돈이 거짓말하지 않는 부품이 바로 파워예요.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선택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하지만 ECPU를 이 메인보드에 장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 요 밑에 보시면 호환성 체크, 호환성 문제 없습니다가 다 떠야 되는데 이대로 넣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빨간불이나 뭐가 떠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이것밖에 못 봐서.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컬러풀보다는 갤럭시가 조금 더 낫긴 낫거든요. 컬러풀 미안. 어쩔 수 없었어. 엄마한테 애교 한번 부리시면 충분히 사주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컴퓨터 중 고고층 컴퓨터의 고싱이 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홀수, 댓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